기본적으로 이 드립셔터라는 팀은 사실 프로젝트 팀이에요.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할까 말까 하고, 부산 그 드럼 베이스 치는 친구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합주를 별로 못합니다. 그래서 이번 공연도 한 세 번 정도 맞춰본 것 같아요.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. 저는 진짜 편하게 노래하는 거고 친구들 정말 대단한데, 이번 택도 타임을 할 건데 이거는 저희 자랑 좀 할게요. 작년에 저희가 한번 그 집밴 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. 300만원인가? 연봉이 300인 밴드입니다.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. 네. 음악하면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다 직장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여기 민희 형님처럼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얘기가 다르고, 저희 같은 직밴드는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네, 말이 너무 길었네요. 택트타임 들려드리고 네, 물러가겠습니다.